근데 그것도 문젠데 저도 울었어요. 저 오늘 충격적인 거 발견했어요. 진짜 뭐였는지 아세요? 사실 울진 않았는데 우는 연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 잠시만요, 제가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엄마 휴대폰 훔쳐 왔는데 내가 아빠 휴대폰 보고 있다가 끔찍한 거 봤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우리 가족 돼 있는 거, 이게 우리 가족 다섯 명 단톡이거든요. 근데 밑에 단톡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는 네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는데 이 단톡은 내가 없었어. 여기에 지영 공주가 2월 11일에 어른 단톡이라면서 이경숙 씨와 영감탱이님을 초대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진 주고받다가 갑자기 2월 12일 날에 아들 현식을 초대해서 그룹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양현식 이 방에서 나가라 어른 톡방이 됐는데 양현식이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나만 없었어. 너무 슬퍼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송 킬까 하다가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보세요? 어떠해? 미안한데 왜 가족 톡방에 하나 더 있었어? I told you. 행해. 왜? 괜찮아 나 울려. 롤리무사인 척 하지 마라 진짜. 나 롤리무사 밀어내고 롤리은지다 진짜로. 말해줘 사람들한테 다같이 듣게 말해줘. 아니 엄마랑 아빠한테 그거 무슨 계좌 내역 같은 거 줄 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른 셋이서만 단톡방을 한 개 파놨어. 나도 어른인데 나도? 아니 니는 어른 아니고 막나니 두 명 제외하고 어른 셋이서만 공유할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양현식이 왜 초대됐는지 모르겠는데 나갈게 나갈게 이러더만은 계속 안 나가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 넷이서 괜찮냐고 거기서 안부도 물어보고 있잖아. 맞나? 그래. 헷갈렸겠지. 얼마 전에 은지가 금지 골칭 받는 거. 그래서 어떡하라고. 폭파시켜. I'm fine, thank you, and you? 폭파시켜! 그 단톡방 폭파시켜! 바이바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아, 아빠 열심히 계속 나가주세요. 다 나가달라고요. 혼자 있고 싶네요. 당신들끼리 좋았어요?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한 명 읽은 사람 누구야? 나가. 다 나가주세요. 저 혼자. 바이바이. 한 명 누구세요? 나가주세요. 두 명 누구세요? 나가달라고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나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가. 엄마 나가줘. 이 톡방 나가달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데 내가. 내가 나가줘. 난 못 나갔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나 진짜 비참해지게 만들지 말고 나가줘. 이제 그만. 너도 나가. 양현식 너도 나가. 어? 아빠 나간 지 오래야. 양현식이랑 나밖에 없다. 철이야, 짬통아, 너까지 가버릴 거니?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시켜보지 마, 내가. 야, 니 거기 나가라. 어른 단톡방에 니 왜 초대돼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는데. 뭔 소린데? 어른 단톡방이 뭔데? 어른! 이 새끼! 어른 단톡방 나! 아, 어른 단톡방! 왠지 알았나? 어! 어떡하노! 어른 단톡방 나가라고! 나도 초대해줘. 어른 단톡방 나도 초대해줘. 나도 초대해줘. 네. 나도 어른 단톡방 초대해줘.
면나 알겠다. 오케이. 나도 이제 어른이다. 봤나. 나도 이제 어른이다.